아카자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아카자를 그릴 건데, 그림이 작아서 잘안 보여요. 그래도 한번 열심히 그려볼게요. 그림이 너무 작은 관계로 눈에 있는 한자를 알 수가 없네. 일단 형태 위주로 한번 그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자가 잘안 보여. 이렇게 있는데, 한자 대충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할게요. 일단 눈을 이렇게 그리고 눈썹. 나중에 좀 얼굴 부분이랑 좀 크게 해서 그걸 따로 해서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이것도. 눈썹도 이렇게 그렸고 아래 눈썹도 그려주고. 이걸 그리는 이유는 그냥 포즈가 멋있어서. 그림은 잘안 보이는데 포즈는 일단 멋있으니까 멋있는 포즈 그림을 찾기가 힘들어요. 눈썹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자, 눈쪽 한쪽은 그렸고, 이제 눈가에 있는 주름과 그런 걸 한번 이렇게 그려가면서, 얼굴에 주름이 얘는 뭐지? 선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선을 먼저 잡을까? 선을 일단 한 라인을 그렸고, 얼굴이 눈썹이 몹시 환한 표정으로 이렇게 하나 얼굴에 주름이 이렇게 있어요. 환한 표정의 주름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그려주고.
여기도 눈썹. 여기도 한자가 있는데, 눈에 한자가 이렇게 있는데, 잘안 보이니까 그냥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고, 눈의 흰자의 부분은 이렇게 깨진 것처럼, 눈썹. 잘 보이나? 너무 작아서. 여기도 이제 눈썹을 또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얼굴형. 밖에 이제 개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하루 종일 저렇게 울어요. 젖 달라고. 소리가 들릴려나 모르겠네. 입모양도 환한 입으로 이렇게 하고, 얼굴에 주름이 3개, 3줄씩. 얼굴에 줄이 많아서 줄을 이렇게 3줄씩.
이제 이쪽 줄 줄이 참 많죠. 제 아랫줄을 먼저 그리고 아카자의 좋은 점은 그릴 때 좋은 점은 잘못 그려도 일단 줄이 있으면 아카자가 되니까 그 점이 참 좋은 듯하네요. 줄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려줍니다. 얼굴의 선을 문신한 부분에는 땀이 안 나요. 땀구멍이 막혀가지고 땀이 잘안 난다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 막 땀이 쏠려서 많이 나고 땀이 그만큼 배출이 잘안 돼서 좀 깝깝하고 더위도 많이 타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얼굴에 선을 그렸어요. 아카자 느낌 딱 나잖아? 선을 그리니까. 대충 그렸는데. 귀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이제 머리카락. 이마의 넓이만큼 머리카락 높이를 조금 정해줘서 두상 이렇게 해주고 그냥 뾰족하게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만 비슷비슷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해요. 너무 똑같이 하지 말고 항상 뭐든지 너무 똑같이 할 필요 없어요. 느낌만 나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다 똑같이 할 필요 없어. 느낌을 너무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어느 정도만 이렇게 그냥 해주면 돼요. 너무 벗어났나? 하여간 이렇게 그림자도 조금 이렇게 넣어주고 머리에도 살짝 영양 처리를 조금씩 이렇게 해줘요. 조금씩 살짝살짝 이렇게 그리다가 자기 스타일로 그리고 싶으면 자기 스타일로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고 그리면 항상 자기 마음대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제 몸뚱이
얼굴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몸뚱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몸뚱이를 그리지 말까? 그냥 머리만 딱 그리고 끝내면 간단해서 좋긴 한데, 몸뚱이까지 그리게 되면 비율이랑 그런 게다 추가적으로 그리기 때문에 다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대충 그린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 비율이 맞아야 되니까. 몸에 문신 같은 이 문양을 그려가면서 가슴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발을 이렇게 그려주고, 자, 이제 옷을 그려주면서 목에도 무늬를 넣어주고, 이번에는 무늬를 색칠하다가 끝나겠네요. 그림이 대충 이렇게 넣어주고, 여기도 넣어주고, 쇄골 쪽 넣어주고, 쇄골 쪽 표현해주고, 무늬 넣어주고. 무늬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판 이제 갓바 복근 쪽 와, 강아지가 하도 울어대가지고 신경이 지금 글로 가 있어. 그림 쪽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또 가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려놓고 어미가 또 젖을 안 주는지 아이 키우기가 저렇게 힘든 거예요. 부모님들이 되게 되게 온 마음을 다해서 키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계실 때 받은 사랑을 다 갚지도 못하니까 계실 때 조금이라도 잘 해드리세요. 이제 등 라인을 그리고 바지. 의외로 여기 몸통 부분이 쉽게 느껴질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다 보면은 쉬워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쉽죠. 그 다음에 그냥 이 라인을 따라서 또 손을 이렇게 쏙쏙 들어가고. 크기는 뭐 조금 차이 나도 그냥 무시하고 형태만 잡는다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됐고. 아, 이 위를 내가 머리를 좀 높게 잡아서 팔이 좀 잘릴 수도 있겠다. 하여간에 다리 먼저 여기 이제 끝 라인이 이렇게 있고, 끈 같은 게 이렇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있고, 여기도 끈이 이렇게 있고, 허리끈이. 그리고 여기 이제 푸른 불빛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건 손에서 나오는 불빛. 이게 뭐였지? 아, 여기 끈이 있고. 복근 아래쪽으로 해서, 아래쪽에서 약간 치우쳐지게 해서, 여기도 또 이쯤에 끈을 하나 더 이렇게 그려주고, 끈이 많기 때문에 끈을 이렇게 그려줘요. 다리도 라인 좀 짧네. 약간 그리는 데까지. 그림이 작아서 조금 얼굴 잘안 보일까봐 좀 크게 표현하려고 했더니 약간 뭐 잘하면 될 수도 있고 사이즈가 나오긴 하네. 아무튼간에 계속 이렇게 그려주는 겁니다. 이런 끈도 큰 크게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그냥 얼추 그냥 그려주시고 이렇게. 자, 요렇게 됐고, 거의 다 끝나가는 분위기인 듯한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어요.
시간이 걸려도 그냥 천천히 이쯤에다가 이제 와서 무릎 여기서 이제 꺾어지고 여기서 이렇게 됐고 여기서 이렇게 왔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되고 바지의 주름들을 그려가며 각도를 여기서 틀고 주름이 올라가고 틀어진 거에서 또 이렇게 만나고 가고, 주름이 또 오고, 여기서 만나고, 다리, 종아리, 발 묶을 수도 있겠다. 짧다. 다음엔 좀더큰 종이에다가 얼굴. 좀 길게 그릴걸. 이번에 발이 조금 짧게 그리더라도 비율이 안 맞게 그리더라도 최대한 나오게 그려볼게요. 아무튼 이렇게 발목에 방울들을 그려주고 발가락은 잘려요. 대충 이렇게 이쪽은 그렸고, 이제 이쪽 반대편. 반대편을 봅시다. 반대편을 봅시다. 여기 끈이 있고, 올라가는 끈 있고, 이렇게 와서 내려와서 이쯤에다가 그릴게요. 아이고 씨. 응? 왜 이래? 여기가 좀더 많이 내려와야 되는데. 머릿속에 온통 강아지 소리로 가득. 자, 여기도 이렇게 그려주고, 내려오고,
발가락 수 빠뜨리지 않고 조심해서. 4개, 5개. 자, 발은 됐습니다. 발은 됐고, 이제 손 남았어요. 손. 이제 어깨 쪽으로 다시 올라가서. 어깨 라인은 조심해서, 라인은 조심해서 이렇게 그려요. 오늘 샤프신 부러지는 날이네. 이게 그림이 잘안 보여서 화면으로 진하게 하다 보니까 힘을 더 많이 주게 돼요. 손이 쭉 와서 주먹을 그려줍니다. 주먹을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그렸고, 이제 상의 T 이거 또 부러졌어. 오늘은 뭔가가 부러지는 날이야. 여기에도 이제 끈들도 이렇게 그냥 끈들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응, 왜 이러지? 진짜? 이렇게 최다로 부러진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이렇게 끈을 그려줘요.
일단 이 정도까지는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팔. 팔을 이렇게. 선을 넣어줘요, 선을. 아카자를 그려달라고 두 분이 요청을 해주셨는데, 마음에 괜찮게 그려졌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렇게 팔을 그렸고, 자, 이렇게 됐고, 이제 등에 옷에, 옷에도 줄이 있죠. 줄을 이렇게 또 그려주고, 신경 써서. 아카자에게 이 선은 소중하니까. 선을 또 칠해요. 선칠하다가 하루가 끝날지라도 선을 칠해야 돼요. 선이 없으면 아카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선을 칠해야 된답니다. 이런 명암 표현 조금 이렇게 조금. 일단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됐고, 이게 이쪽 팔이 남았는데 이게 아쉬운 게 팔이 잘릴 듯해요. 약간 내려 그릴까? 약간 아래로. 약간 내려 그렸어요. 주먹만 살짝 나오게. 어쨌든 여기도 또 선을 이렇게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공식 그 주먹의 느낌을 이렇게 살짝 넣어서 안쪽에 주먹이 살짝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그려주면 돼요. 은은하게 거리감 있게 살짝 찾게. 자, 요렇게 그려봤어요. 요렇게. 아, 아직 끝나 안 끝났구나. 가슴에도 줄이 있죠. 가슴에도 줄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도 배랑 등에도 줄이 있고, 일단 가운데 먼저 줄을 그리고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줄을 그려요. 선을 계속 그려줍니다. 명암 처리 살짝 해주고. 복근에도 명암 처리 살짝 해주고. 바지에도 살짝 명암 처리 조금만 해줘요. 느낌 살게. 잘 그려진 것처럼. 잘 그려진 듯이. 명암을 조금 넣으면 그림이 더 살죠. 구슬에도 이렇게 넣어주고. 부러졌어. 심을 좀 길게 빼서 그리는 버릇이 있어서 원래 잘안 부러지는데 오늘은 많이 부러지는 날이네요. 자, 이렇게 아카자를 그려봤습니다. 잘 그려졌나 어쨌나 잘 모르겠는데 여튼간에 아카자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